하루에 다섯 분까지 뛰게 됐다고. 하도 치러. 완전 사또 친 거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나 윤정이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안 보내지. 돈출이 끊기니까. 그동안 자신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응을 하지 않았던 장윤정 씨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서 걷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희 회사라든지 회사 저희 윤정 씨라든지 이미지 너무 타격을 입히시는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 장윤정 씨 지금 심경이 좀 어떠세요? 일이 너무 커져서 좀 힘들어하고 계시긴 한데 그래도 마음 추스리면서 잘 건지시고 계시는 것 같죠. 그거 안 나와서도 힘이 되는 것 같고. 현재 인터넷에는 장윤정과 그 가족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가정사죠. 이것은 굳이 네티즌의 팬들이 알지 않아도 될 만한 성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자중을 하고 자제를 하고 지나친 호기심을 좀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 여동생 수지를 상대로 성적 합성 사진을 유포한 1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순한 이미지로 국민 여동생이자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수지 씨. 바로 어제 각종 인터넷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뜨겁게 달궈졌는데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8일 경찰은 성희롱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을 검거했는데요. 수지 씨와 소속사 대표이자 가수 박진영 씨의 얼굴을 동물의 몸에 합성해 성적으로 비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지 씨는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진을 올린 누리꾼을 고소했지만 당시 해당 누리꾼이 깊이 사죄하고 뉘우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거진 성희롱 사건. 문제의 사진 유포자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6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소년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어제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 씨. 드릴 마시는 거 없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합성 사진에 의한 모욕행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소속사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경찰이 어제 입건한 걸 언론 쪽에서 이제 배포가 됐잖아요.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신중히 판단할 겁니다. 최근 여자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와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자신이 이제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물렁하게 대처를 하면 또 다음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모범 사례로 처벌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는 학생이 좀 그냥 장난친 걸로 한 번쯤 좀 넘어가 수도 있지 않을까. 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합성을 했다고 해서 결국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한편 이번 사건의 사진이 게시됐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유포자 검거에 대해 비난하는 글과 성적 비방이 이어져 파문이 일었는데요. 밝혀지면서 잘못했다라는 인식은 없고요. 그리고 처벌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포인트가 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정말로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스타를 향한 어긋난 관심과 잘못된 표현, 더 이상 피해는 없어야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고릴라 285kg에 45세, 출연료 120억. TV 동물농장 출연자가 아닙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영화 속 야구하는 고릴라인데요. 자, 이 영화 기대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힌트 나갑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 미스터 고. 할리우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리얼 3D의 세계가 이제 한국 영화에서도 펼쳐집니다. 리얼리티는 물론 재미와 감동까지 담아낸 영화 미스터 고. 한국 영화계의 새 역사를 쓴 주역들을 지금 만나보시죠. 고의 취현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났다 하면 흥행은 100% 보장. 충무로 명품 콤비 성능의 김영하 감독 그리고 중국 국민 여동생 석유까지 총 출동했습니다. 다시. 미스터 고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공개됩니다.
대단한 주인공이 한 분 더 계신데 자리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있어?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아.